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이제 린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건데, 린, 가수 린에 대한 내용이고, 이게 제가 볼 땐 그런 것도 있어요. 오늘의 시청자로 반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이렇게 막 화제성이 있는 가수는 아니야. 확실히. 만약에 오늘 린이 아니라 린 남편을 했다. 그럼 제가 볼 때, 제가 볼 때 1000명 찍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많이 맨날 하는 거잖아. 언제든지 또 할 수 있는 건데, 린이라는 가수를 누군가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냥 맨날 린 노래 좋아가지고 그냥 커버나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좀 제대로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딱 얘기할게요. 제가 20살, 21살, 22살 이럴 때 고음 발성을 공부하고 싶고 이럴 때 제일 많이 불러봤던 가수 중에 한 명이 린이에요. 오, 남자가? 제가 남자지만 그 원키로 저 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내봤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저게. 그리고 여성분들도 사실은 좀 쉽게 접근하기 좋은 가수 중에 하나죠. 그치, 그치. 완전히 진성으로 막 박혜원이라든지 막 에일리아든지 이런 가수 같은 소리가 아니니까. 근데 여자들한테는 쉽지만 남자한테는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여자들이 부르는 가성의 음으로는 이 노래가 쉬운 노래예요. 근데 남자가 부르기엔 가성도 높고 진성은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음역의 노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배울 게 많아지는 그런 가수거든요. 그리고 요새 이제 남자들한테 굉장히 유행하는 그런 발성 있잖아요. 약간 그런 이라온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쨌든 저번에도 한번 했었던 그 양다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크러쉬라든지 약간 그런 쪽에 맞아. R&B 발라드인데 약간 하이를 내줘야 되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이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 수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발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면서 항상 나오는 말이 그거 있잖아요. 도대체 고음은 진성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가성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어쨌든 진짜 제대로 확 이렇게 고음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분명히 가성으로 접근하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진성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틀린 방법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목이 가요. 목이 가요. 진성을 하는 것도 맞지만 언젠가는 목이 가고 그게 이제 한번 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가기 때문에 조심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가성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고 요즘엔 또 마이크가 워낙 좋기 때문에 마이크로 좀 이렇게 접근을 하다 보면 훨씬 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갖고 이제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우리 우진맘님께서 저 이선희 콘서트에서 게스트로 린님이 오셨나봐요. 라이브로 들어봤어요. 라이브 느낌이 생각했던 거랑 달랐던 기억이 원래 우리가 방송으로 듣는 소리와 실제 콘서트장에 가서 진짜 딱 들어보면요. 아예 발성이 차이가 확 나요. 특히나 제가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박정현 님이요. 공연장 가서 듣잖아요. 소리가 그렇게 꽉 차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소리가. 근데 우리가 듣는 소리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콘서트 영상들은 완전히 달라요. 성시경도 그렇다던데요. 맞아요. 성시경도 진짜 실제로 들으면 이게 뭐 앨범이나 앨범 나와 있는 게 너무 깎여 있는 느낌이라고 많이 깎여 있죠. 그 매력이 더 깎여 있는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콘서트를 가본 친구들은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이 가수 분석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변천사를 굉장히 많이 다룰 때가 있어요. 일찍부터 이제 지금까지 나오는 앨범들에 대한 변천사를 다루지만 사실 린님 같은 경우도 어떤 몇몇 가수들과 비슷하게 이미 앨범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갖고 나온 가수다 보니까 발성적인 차이가 연도별로 다르다라는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 자체가 그렇게 막 성량을 크게 쓰고 압력을 막 많이 쓰고 크게 쓰는 가수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소리에 대한 완숙도가 높아지는 거지 약간 그런 개념이 좀 다른 게 중요한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첫 곡을 한번 해볼 것 같은데 첫 곡은 뭐 당연히 너무나도 유명한 노래 사랑했잖아 그걸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찾은 버전이 요번에 린님이 본인 오피셜 그 유튜브에다가 라이브 버전을 새로 해갖고 올렸던 버전이에요. 예, 그 버전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약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했잖아 보다 조금 구슬퍼요. 근데 소리는 거의 똑같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일단 요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원한다 했던 말도 지켜준다던 약속들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버리고 있잖아.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어때요? 우리 이제 또 혜니는 또 제 제자기도 하잖아요. 이제 딱 들어봤을 때 어때요? 저는 근데 린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지금 또 너무 정확하게 나왔지만
이 주고 빼고 주고 빼고 하는 게 이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숨소리로 뭔가 속삭이는 듯한 그런 느낌에서 살짝만 힘을 줬다가 뺐다가 그러니까 가성 기반에서 이제 말하듯이 부르는.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저거는 진성은 아니죠. 확실히 저걸 내려면 진성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자 이제 발성의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주면은 그런 게 있어요. 노래를 이제 진행을 함에 내가 발성의 소리를 이제 내야 되는데 성대를 이제 기점으로 성대에서 내느냐. 성대보다 아래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가느냐 성대보다 위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노래를 내가 어떤 포인트를 잡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뮤지컬이나 아니면 성악이나 좀 이렇게 소리가 좀 강한 소리를 내야 되는 거는 당연히 성대보다 아래쪽. 아래에 포인트를 주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사랑의 짠을 부르는데 나만 원한다 할 순 없잖아요. 갑자기 나만 원한다 했던 말도 지켜준다던 약속들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버리고 있잖아. 재미는 있는데요. 재미는 있지. 다른 버전. 약간 이건 아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라고 하는 버전 있잖아. 아보다는 아 지나간 거야 이미. 아 해서 아. 그러면 이제 약간 남자 키처럼 바꾼다 하면 이 정도에서 나만 원한다 했던 말도 지켜준다던 약속들도 아무렇지 않은 표. 자 여기서 이제 하나가 뭐냐면요 중요한 거는 성대를 탁 잡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거. 아, 에 이런 소리 나만 이런 소리 아니라 나 나만 원한다. 그럼 여성분들도 당연히 접근이 똑같겠죠. 나만 원한다. 나만 원한다 했던 말도 지켜준다던 약속들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버리고 있잖아. 그렇지. 오. 오. 칼 좀 갈고 왔는데. 아유 뭐. 열심히 해야죠. 아주 좋습니다. 이런 느낌. 예. 나 나만 원한다. 하, 야, 허, 여, 가, 나, 가 아니라 가, 나, 나, 다, 라, 라, 하, 나, 나. 그리고 전체적으로 노래를 이렇게 끌고 가요. 전체적으로 나만 원한다 했던 말도. 근데 이렇게 부르면은 여러분이 뭘 잘못할 수 있게 되면요. 잘못한 발음을 잘못하게 돼요. 발음을 다 나만 원한다 했던 말도 힘이 빠져 있으니까. 근데 힘이 빠진 거는 소리지 발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원한다 했던 말도 오히려 발음은 원래 우리가 진성으로 부르는 것보다 더 디테일하게 해줘야 돼요. 지켜준다던 약속들도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버리고 있잖아. 이런 식으로 훨씬 더 디테일해져야 돼요. 쭉 더 가볼게요. 혁도야, 이거 한 10월쯤 올라올 것 같니? 아, 나올 편도 아직 안 올라왔구나. 그럼 11월이냐? 올해 안에 나오니? 그리고?